사람들은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들을 안 읽어요. 이유가 뭘까요? 귀찮지, 어떤 때는 어렵죠, 이해도 안 되죠, 지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읽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못 읽는데요. 합리화하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오롯이 기능만 익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다가 보니까 관점도 없고 아이들이 성장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을 나이가 60이 넘어갔고 화장품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책안 읽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바꿨습니다. 전돈 내고 커뮤니티에 들어갔어요. 함께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꾸 꺼내야 된다고 말할 때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15분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진짜 딱 15분만 했어요. 어떤 때는 재미가 있고 공감도 되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책을 보게 되고 재미가 없을 때는 또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딱 15분만 읽고 책을 덮었죠. 그걸 매일 저는 하기 싫어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식도 쌓이고 머릿속에서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꺼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약간의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상당히 조급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꼬여요. 책을 읽은 사람들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처럼 대안을 찾고 해결을 합니다. 둘째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독서량이 없으면은요, 머릿속에 든게 없어가지고 꺼냈을 말도 없고 책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조차도 모르다가 보니까 글을 써도 두서가 없어요. 말도 조리 있게 못해요. 독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때 감정을 쪼개가지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휘력과 표현력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어휘력도 없고 문장도 못 만들고 표현도 다양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표현력이 다양해지면은 내 말이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리젠테이션은 능력도 커지더라고요. 얼굴의 표정만으로도 감정을 상대한테 전달하게 되고 평소에 지루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자원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는 책을 안 읽다가 읽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한 권의 책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쉽게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요, 돼요. 머리로, 눈으로 끝나지 말고 몸으로 읽어야 돼요. 실천하면 되거든요. 어려우면은 한두 페이지라도 조금씩 정말 끈질기게 읽어 보시면은요, 몰랐던 개념을 하나씩 습득하게 돼요. 포기만 하면은 영원히 책못 읽습니다. 저라고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겠어요? 읽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읽어내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습관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때는 힘든 노동보다도 힘들 때가 있고요. 진짜 힘들거든요. 돈을 버는 관점에서 정말 전략과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은 변화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들이 어디에 맞는 퍼즐 조각인지 알게 되면은 재미있어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